드디어 저희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와~ 스포츠용품 브랜드 디렉토에서 네. 저희에게 첫 협찬을. 아, 대박이에요. 자, 저희가 구독자 2,000명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네, 구독자 2,000명을 앞두고 있는데 2,000명이 딱 되는 순간 보이시죠? 이 양말들, 아이 쫀쫀해요 아주. 그렇죠. 이 양말들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구독 누르세요. 구독 누르세요. 풋볼티켓 빠따! 반갑습니다. 풋볼티켓 빠따의 윤케 백PD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 최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일요일이죠. 현대가 더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매치인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저희가 해둘 오늘의 주제, 울산현대가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 우승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 찾아왔습니다. 네. 2019년 12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동해안 더비에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우승을 놓치고, 네, 울산 현대가 또 준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울산 현대가 유독 준우승이 많잖아요. 울산이 지난해 19년 포함해서 총 8번이나 네. 준우승을 했어요. 저도 이거 기록을 찾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심경이 어떠셨어요? 응? 아니, 어떻게 준우승 이렇게 많아요? 자, 그렇게 준우승에 인연과 악연이 많은 울산현대인데 과연 이번 시즌 울산현대는 우승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울산이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최코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김도훈 감독님 축구를 항상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하다? 어? 네. 김도훈 감독님의 축구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뭔가 확정적인 것과 전술적인 거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스타일이 아직까지는 뭔가 좀 돋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더 잘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작년, 예년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 현대예요. 이번 시즌 지금 8라운드까지 가고 있는 현재 무패거든요, 유일한.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네. 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최코치님? 제가 울산 경기를 이제 봤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공격적인 건 사실 사이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이드 플레이를 해서 센터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전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저는 아쉽다라고 드는 게 압박이 굉장히 좋지만은 그 이후에 2차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안타깝다. 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가지고 이 전술을 이용하지 못하면 주니어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김도훈 감독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울산 현대인데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뚜렷하게 마지막이 나올 것이다. 아, 이 울산 현대가 네.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정말 폭풍 영입을 했습니다. 백PD가 보셨을 때 이 싹쓸이한 그 선수들 중에서도 어떤 선수가 유독 좀 와닿았나요? 작년 그 포항 경기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그 선수가 떠나시고 네. 새로운 선수가 왔잖아요. 그렇죠. 조현우. 네. 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강원을 응원하잖아요. 강원 경기에서 조현우 선수 골킥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을 봤는데 발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약점이라도 뽑혔던 그 발밑 그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완전체가 됐어요, 조현우 선수가. 두 번째로는 원두준 선수. 사실 원두준 선수도 잘하는 건 알았지만 한국 무대에서 아직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응이 뭐야? 그냥 바로 해버리니까 미드필더 지역에서 그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적임자다. 그게 오니까 확실히 미드필더 흐름도 달라지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 두 명이 제가 보기에는 잘 영입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 이제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맞대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 팀이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최코치님이 보셨을 때 네. 울산현대 그리고 전북현대 어떤 전략 전술을 들고 나갈까요?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어쨌든 사이드 플레이를 나올 것 같은데 전북과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빌드업 위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이드 플레이는 조금 아껴뒀다가 빌드업 하다가 좀 빈 틈이 있을 때 좀 사이드로 들어가서 원래 울산이 하던 그런 전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전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신진호 선수랑 윤미카 선수는 어쨌든 무조건 사이드 플레이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청용 선수가 저는 이번에는 좀 복귀하지 않을까. 네, 이번에 선발로 좀 출장이 회복이 돼서 이청용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좀 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전북은 네. 울산을 맞이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왔나요?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경기를 봤는데 쿠니모토 선수가 네.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무릴로 선수를 선발 출격을 시키면서 좀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한규현 선수와 그리고 지금 뭐 이승기 선수가 굉장히 2선 침투부터 해서 공격적인 전략에 엄청 많은 서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승기 선수를 봤던 전 시즌보다는 훨씬 더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한규현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역할 이상을 해주는 선수라고 되기 때문에 미드필드 자원에서 많이 2선 침투나 좀 공격적인 측면에 많이 서포팅이 되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많이 듭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워낙 화려한 또 전북 현대다 보니까 이 울산의 공간 침투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백PD는 울산 현대 어떤 전략과 전술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울산에만 포인트를 좀 줘볼게요. 네. 울산이 제가 쭉 보니까 선발 라인업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매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선수만 언급을 해드리면은 원두재, 고명지, 신진호, 윤빛가람, 이상원 이 선수가 번갈아서 나와요. 근데 경기가 매번 달라요. 매번 뭐 경기가 빡빡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동훈 감독님께서 아직 확실한 조합을 못 찾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북을 대응을 했을 때 어떻게 조합을 가지고 나오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울산 같은 경우는 윙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 공격 빨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데 전북의 미드필더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합을 확실하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기 울산현대, 전북현대 모두 다 중요한 경기긴 하지만 이번 경기 이후에 확실히 이 부족함을 더 깨달을 것 같은 두 팀인데요. 네. 겨울 영입 시장 때 굉장히 활발했던 두 팀이지만 그럼에도 이 포지션은 좀 부족하다. 일단은 다 잘해요, 울산은. 네. 다 잘하는데 로테이션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 선수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풀백 김태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 대체 선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죠. 그 때문에 그 선수가 만약 지치고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체해줄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녹화하고 있는 현재 울산이 홍철 선수를 영입한다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홍철 선수가 왼쪽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서 자리를 보던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또 대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북현대를 봤을 땐 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확실한 윙어 자원이 없는 게 그렇죠.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있었던 로페즈와 문선민이 이제 떠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무릴로 선수라든지 황교 선수가 많이 중용이 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워낙 크랙이었기 때문에 전북이란 팀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황교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지만 그 다음에는 최전방 공격수, 지금 있는 공격수 조규성이나 이동국이나 벨트비크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조금 아쉬워요 사실. 전북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더비,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맞대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코어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 코치님, 네. 이번 경기 솔직하게 네.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 예상합니다. 무승부. 네. 코치님 1대1인데 누가 골 넣을까요? 저는 울산에는 이청용 선수. 이청용. 네. 이청용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온다라는 가장에 저는 이청용 선수가 이제 득점할 것 같고.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저는 조규성 선수가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스트라이커가 울산전에서. 네, 네. 네, 또 조규성 선수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후배입니다. 오. 네. 아마 이번에는 조금 뭐 그전에 본인이 부진했던 거를 시원한 골로 좀 털어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산이 2대1로 이길 것 같아요. 울산이 이긴다? 네. 전북은 이번 시즌 한번 졌잖아요. 누구한테 졌습니까? 강원한테 졌잖아요. 백피디가 생각했을 때 2대1인데 네. 울산과 전북 누가 골을 넣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울산은 비욘 존슨. 비욘 존슨? 김인성. 네. 골 넣을 것 같은 선수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왜냐면 왠지 알아요? 준요 빵! 나온 거 비욘 존슨 또르르. 불러나온 거를. 비욘 존슨 뚝배기 딱! 김인성 뚜루룩. 네. 전북은 이승기 선수. 이승기 선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폼이 굉장히 좋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미드필더 싸움에서 또 포인트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거기서 미드필더 딱 중거리 수로 딱 넣을 것 같아. 딱 넣을 것 같아. 저는 펠레스코어 예상합니다. 울산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전북에 걸겠습니다. 그래요? 네, 전북이 3대2로 이긴다. 왜냐면은 이 울산과 전북이 최근 10경기 만나서 전북이 5번 이기고 울산은 2번밖에 못 이겼어요. 사실 울산도 무패로 되게 좋은 분위기 가져가고 있고 전북도 4연승 하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지만 이 팀 상성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역시 FM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말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K리그인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 아쉬운 마음을 좀 참고 유관중 경기가 되는 그날까지 풋볼TK 받아!